여기는 바로 언더케이 사전 녹화하는 곳입니다. 팬싸로 공식적인 행사로 약간 우리 인도네시아 라키들 만나러 가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떨리더라고요. 이렇게 제가 계속 바뀌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, 라키들? 팬들이 저번에는 또 감사하게도 인어공주 같다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번엔 또 뭐라고 해주실지 기대하고 있어요, 라키들. 하나하나 다 찾아볼 거예요. 인어공주. 갈게요. 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신기한 하트를 기타가 생각해줬는데 이런 거. 근데 신기해. 관객분들이 앞에 있는 게 최고긴이에요. 그래도 이제 내일 가면 만날 수 있으니까 기대가 너무 됩니다. 저희 시크릿 넘버와 라키만의 시그널 귀엽지 않아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라키 시그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바로 사전 녹화 다 끝났습니다. 저희 팬사인에서 웃으면서 행복한 얼굴을 만나요.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 도착돼 있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러면 저희 인도네시아에서 만나요. 짜자자자잔 소리. 여기 인도네시아였습니다. 3시부터 라이브 뷰잉이라고 해요? 네, 그게 시작한다고 합니다. 좀 있으면은 이제 라키들 만나러 갈 텐데 대면 팬싸 같이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기대도 많이 되고 라키들이 좋아해줬으면 좋겠네요. 잘생긴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. 목베개 한번 보여주세요. 잘생긴 뿜뿜이라 그랬나? 아니 잘생긴 예쁜 뭐라고요? 잘생긴 뿜뿜 잘생긴 뿜뿜 잘생긴 뿜 때 저희가 들어가는데 응원법 엄청 다 퍼졌어요. 그래서 엄청 대박이다. 이렇게 불러주시는 라키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반가웠습니다. 원래 이 곡 속에는 지니가 담당이거든요? 갑자기 레아 씨 이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이상하게 말해버렸습니다. 스타라이스라는 노래가 있었네요. 시크릿 넘버. 저의 별밥입니다. Star Rice from Secret Number. 별의 밥이야? 제가 기대하는 시간 드디어 곧 할 겁니다. 그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인사할 거예요. 안녕. 네.
천천히 가래요. 자리에 앉아주세요. 시작하면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제가 인도네시아어를 잘 하지 못해서 소통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텔레파시로 통하는 게 있을 것 같다고 믿습니다. 인도네시아 팬들도 계속 저한테 말했거든요. 언제 인도네시아에서 팬사인 하냐고. 이렇게 만날 수 있어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. 뭔가 짧아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질문에 대답도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데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만나요.